이제 사실 근데 스트레스라는 거는 안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받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강력한 스트레스가 이제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이제 받으신 분이 많더라. 그 강력함이라는 게뭐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무조건 우리는 스트레스는 안 좋은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두 종류가 있어요. 유 스트레스라는 게 있고, 디스 스트레스라는 게 있어요. 유 스트레스라는 것은 스트레스지만 나를 자극을 하고, 내 어떤 용기를 일으키는 하는 가벼운, 오히려 몸에 좋은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뭐 직장 동료들하고 좀 언성이 좀 높았다든지, 예? 뭐 아니면은 뭐 집안에 뭐 예?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내가 너무 바빴다든지 아니면 가가지고도 좀 다퉜다든지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돼요. 이런 스트레스가 아니고 강력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매달 잃어버렸어. 내가 이제 살기가 막막해. 이거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든지 또뭐 어떤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어떤 이제 친구나 간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뭐 싸움을 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정말 집안에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했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정신적으로 내가 좀 견디기 힘들 정도의 나한테 충격을 줄 만한 스트레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이제 한번 환자한테 물어본다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적 있습니까? 그러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예요? 그랬더만, 아, 내가 여기서 직장을 좀 옮겼는데, 직장을 옮겨서 새롭게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예? 또 아니면은, 뭐, 예? 무슨 일을 하다가 조금 뭐 틀어져가지고 뭐 했습니다. 또 아니면 또 어떤 일이 좀 많아가지고 내가 잠을 좀 왔다고 못 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크게 그렇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제 내가 딱 정말 내가 견디기 힘들었다. 예? 어떨 때는 막 죽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 받았다. 이런 얘기하고 이제 대표 중에 항암식품 중 하나가 이제 마늘이잖아요. 있어요. 근데 이 마늘이 이제 우리가 먹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뭐 통마늘 드시는 분도 있고, 뭐 구워서 드시는 분도 있고. 이 마늘 어떻게 먹을 때좀 항암 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늘이 사실은 이제 10대 항암 음식의 제1번이잖아요. 마늘이 1번인데, 이거 마늘은 그냥 아무렇게나 먹으면 다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마늘 속에서 가장 강력한 항암제를 나타내는 것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마늘에는 처음에는 이게 이제 알린이라는 성분으로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기나 빛하고 노출이 되면, 또 물하고 이렇게 노출이 되면은 이게 알리나제는 효소가 이게 이제 활성형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알린을 알리신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이 바꿔주지를 않으면은 효과가 안 나. 그러니까는 마늘을 으깨거나 쪼개거나 해가지고 공기 중에 노출을 시켜야 돼요. 아니면 물하고 접촉을 시키든가. 이러면은 이게 이제 알리나제는 효소가 활성화가 돼요. 근데 알리나제 효소를 활성화시키지 않고 그냥 먹어버리면 알리신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통마늘을 먹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통마늘을 또 먹으면 우리가 입안에서 으깨니까 조금 나아요. 그런데 이거를 미리 익혀가지고 먹어버리면 또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예 으깨서 먹거나. 근데 우리가 우리 이제 고기 같은 걸 먹을 때 마늘을 먹잖아요. 마늘을 먹는데 그냥 통마늘보다는 편마늘을 해가지고 있어. 그렇죠. 된장에 찍어갖고 먹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런 이론을 몰랐지만 이게 과학적이었던 거 분명해. 어쨌든 암에는 좋다. 편을 쪼갰다는 것 자체가 알리신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으깨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편마늘을 만들어서 먹는 게 좋고, 그다음에 바로 통마늘을 익혀서 먹어버리면 별로 효과 없다는 걸 그 셀레늄이 없으면은 암 치료가 어렵다고 하던데 이 셀레늄은 어떤 작용을 하나요? 우리 셀레늄은 예전에는 우리가 중금속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고, 특히 암하고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미네랄이 셀레늄이에요. 네. 우리가 이게 세계적으로 암이 많은 나라하고 암이 별로 없는 나라 이렇게 볼 때 암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토양에 셀레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토양에 셀레늄이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육지에는 전부 화강암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셀레늄은 화산석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에서는 화산석이 많이 있으니까 그 토양에는 좀 그 셀레늄이 있다고 봐요. 그럼 셀레늄이 왜 이게 중요한가? 셀레늄은 이 암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 변이된 유전자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우리 환자분들 뭐 유전자 이야기하면은 암을 괴사시키는 P53이라는 유전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 유전자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셀레늄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셀레늄 자체는 직접적으로 암 세포를 괴사시키는 이런 작용도 있고, 그리고 또 항산화 작용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글루타치온 우리가 이제 해독 우리 간에서 만드는 강력한 항산화제죠. 글루타치온을 갖다가 이 환원형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셀레늄은요, 우리 면역하고 관련해서 갑상선 기능을 높여줘요. 우리가 갑상선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면역을 올려주는 면역 세포가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가 면역 세포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좋아야 면역이 올라가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면역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 수술을 하는 사람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사람들은 다 면역이 떨어져요. 그래서 암 관리하는 데서 우리가 갑상선을 체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면역과 관련돼서 그렇거든요. 이럴 때 이 갑상선 기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셀레늄이거든요. 그래서 이 셀레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방에서 뭐 약, 그냥 감초가 뭐 약방의 감초 이런 네. 하듯이 저는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 항암의 치료에 있어서 약방의 감초는 셀레늄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만큼 셀레늄은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는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해보거나 아니면은 모발 검사를 하면은 네.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셀레늄은 뭐 우리가 무엇을 통해 좀 섭취할 수 있을까요? 이제 셀레늄의 가장 많은 이제 음식은 우리 이제 음식에서 이제 브로콜리를 이제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견과류나 그다음에 브라질 너트 네. 이런 부분에 많이 있는데 이 셀레늄은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 게 사실은 엄청 양이 적어요. 우리가 셀레늄을 음식을 통해서 먹게 되면 셀레늄하고 단백질하고 결합된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흡수율이 낮아서 저는 그게 셀레늄만 이렇게 그 단백질하고 결합되지 않는 셀레늄만 돼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복용을 하는 게 급한 경우에 우리가 네. 검사를 했는데 모발 검사에도 셀레늄이 낮게 나오고 혈액도 낮게 나왔다. 그러면 음식만 가지고 이거 보완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럴 때는 보조제를 이용을 해서 조금 흡수율을 높여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보조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